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주차 복습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기출문제집에서 선택해 줬으니까 곧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공부할 때는 항상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한다. 이기적이죠?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여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자격증이라는 합격증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하루는 뭐다? 쌓이는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집 15페이지 도시관리의 핵심 내용 읽기. 제일 먼저 오늘 오전 수업 복습으로 15페이지는 도시관리의 핵심 내용이 한 페이지 있을 거예요. 요거 빠른 속도로 읽어주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자, 앞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내용과 주민의 입안 제한사유 용산기지 입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출문제를 풀어줬고요, 지난주에. 자, 나머지 기출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다, 아닌 것 찾으랍니다. 볼까요?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 토지의 사망선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맞는 거네요? 두 번째, 도시 자연공원구역, 뭐죠? 뒷동산. 여러분한테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죠? 여러분, 도시마다 공원을 누가 만들죠? 도시 자연공원구역, 도시, 거꾸로 읽으세요. 시도, 지사. 대도시 시장. 그러니까 도시마다 공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아, 도시마다 공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면 전국의 도시에 공원 만들다 임기 끝나버립니다. 정답 몇 번? 2번.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적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이 결정권자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누구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3번에, 4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 도지사, 그래요. 시, 그러니까 시, 도지사. 그런데, 국가와 연계, 그러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외. 이거 맞는 문제. 자, 5번은 뭐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논점이 이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까지 내려오시면 안 돼요. 도시마다 자연스럽게 공원을 만드는데 이건 누가 만든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마다 공원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냥 쉽게 끝나는 이야기. 자, 11번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으랍니다. 틀린 거. 1번.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하면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는 지구만 지켜 하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옳은 문장 5. 2번. 개발 제한 구역은 토지의 사망 선고, 개발 제한 구역 동그라미. 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5. 자, 보세요. 여기도 5. 여기도 5. 이 문제는 X 찾는 거죠? X 찾는 거잖아요. 3번.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려면. 자, 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요.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도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 심의를 거칩니다. 맞는 문장.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의 요청이 없어도, 자, 부정형 나오면 일단 의심하셔야 되죠. 국가안전부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인정되면 중앙도시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생략하고 결정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안전부상 기밀이더라.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데 국가안전부상 기밀이면 협의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단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없어도가 아니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생략할 수 있다. 부정형 의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 정답은 몇 번? 4번. 5, 5, 5니까 X 나오면 답이죠. 5번 시험에 답으로 자주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한다. 자,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 여기 뭐 다음 날 그러면서 장난치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거라고 나왔습니다. 빨리빨리 동그라미 치는 연습해 보세요. 자, 법학은 키워드 작업 그랬죠? 국가계획 하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 주민은 용, 산, 기, 지, 입지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용도 지구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거.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뭐 이거?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문제죠? 여기 기반설 지구 단위의 입지 규제 최소고요. 지금 5, 5 그랬으니까 X 찾는 거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재취약 성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토지적성, 재취약성,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기초조사 과정에서 지구 단위 계획 보이면 도시군 계획 시설 보이면 생략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 보이면 성 생략할 수 있다. 이 문제입니다. 심화 과정에 있는 문제예요. 심화 과정에. 그런데 이 정도만 지구 단위 계획 보이면 생략할 수 있다. 4번 틀렸네요. 효력이 발생한 데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명쾌하네요. 정답 몇 번? 4번. 5번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관할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원수가 인접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협의해서 입안일자를 정합니다. 협의해서 이렇게. 아예 정답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용도 지역을 2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는데요. 이 용도 지역에 자, 기출문제집에서 22페이지, 23페이지에 핵심 내용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꼭 읽어주시고 그러면 2시간 분량을 약 10분이면 복습할 수 있을 겁니다. 길어야 10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2번 문제는 국토계획법에서요,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용도지역 지정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된데요. 자,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 그때 용도지역은요, 도, 관, 농, 자를 말한다. 예, 맞는 문장. 문제는 틀린 거 찾는 거죠? 2번,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참 뭐라고 했어요? 같으면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지가 있고요.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요. 이만큼 공유수면 간척사업을 했어요. 자, 여기를 농림지로 쓰려고 매립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농림지역입니다. 여기를 농림지로 쓰려고 매립했는데 여기가 농림지역 둘이 똑같죠?
그럼 여기는 농림지로 지정된 것으로 똑같으니까 본다. 따로 또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같으면 본다. 근데 이반 결정해야 한다. 틀렸네요. 정답 몇 번? 2번. 그런데 자, 이렇게 여기가 육지고요. 이만큼 공유수면을 매립했어요. 여기를 농림지로 쓰려고요. 여기가 관리지역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는 관리지역, 여기는 농림지역. 얘가 두 개 이상의 이웃하고 있어요. 두 개 이상의 걸쳐 있어요. 둘 이상의 이웃, 둘 이상의 걸쳐 있더라. 그럼 전부 다 뭐예요? 결론적으로 다른 거죠. 용도적 내용과 다르더라. 둘 이상의 걸쳐 있더라. 둘 이상의 이웃하고 있더라. 전부 다 결론적으로 뭐다? 다른 거다. 다를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딱 두 단어 가지고 객관식 푸는 거예요. 자, 같으면 본다. 다르면 지정하여야 한다. 끝. 하여 정답은 2번인 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집 24페이지에 3번 문제입니다. 수업 듣고 이해하고 기억했으면, 익힘장 가지고 연습했으면, 이제 적용하는 거, 요것까지 연습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중 도시로 보는 것은 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요, 100% 정답은 택지개발지구예요. 예외가 없거든요. 다음 중 도시로 보는 거다 틀린 것 하면 100% 답이 예예요. 틀린 것 하면 거의 다 이거예요. 자, 도시로 보는 것은 하면 택지개발지구 예외가 없으니까 답 5번. 만약에 틀린 거 하면 답이 되게 1번인데요. 여러분 1번 이 단어 암기하지 마시고요.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는 무엇을 줄인 말이죠? 농촌의 공장단지. 농촌의 공장이니까, 농촌 공장이니까 도시예요, 농촌이에요? 농촌, 시골이죠. 도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항구역이, 인천의 연안부두가, 고깃배가, 소래포구 있죠? 소래포구가. 어항구역이 도시에 연접돼야 상가가 형성되고 도시로 봅니다.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 도시에 연접해야 된다는 거. 나중에 도시개발법 가면 칠학주는 도시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배워요. 항만구역이 연안부두가 어디에 연접해야 돼요? 도시에. 그래야 도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도시로 보는 것 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뭐?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자, 7번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지 26페이지 보면 있네요.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그냥 바로 답이 보이죠? 아랍의 숫자 2 나오면 아파트가 돼요. 1 나오면 아파트가 안 돼요. 자, 아파트 안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안 되는 거. 첫 번째,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요, 전용공업지역. 유전 그러면 아파트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유전 개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요, 공업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 조심할게.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아파트가 됩니다.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아파트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네 개 세트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읽어요. 녹관농자 4개, 4층 이하 아파트가 안 돼요. 아라비아 숫자 1이 나와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2부터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최근에 이런 문제도 나와요. 4번을 가지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것 찾아라. 1, 2, 3, 4, 5.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파트.
1종에는 아파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저층 4층 이하 아파트가 안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건폐율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서 이러면 우리 학생은 되게 이걸 암기래요. 주거지역 1, 2, 1, 2, 3, 준 5, 5, 6, 6, 5, 7 상업지역 9, 8, 8, 7 하면서 암기한다고요. 녹관농자 다 20%, 개만 40% 이러고 암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언제 15개를 다 쓰면서 시험지를 풀겠어요. 그렇게 할 거면 풀지 마세요. 1분 내에 못 풀어요. 네, 잘 가르쳐줄게요. 건폐율이 낮은 것부터 높은 거예요. 그럼 낮은 것은 땅값이 싼 거, 높은 것은 땅값이 비싼 거, 이렇게 되죠. 싼 것에서 비싼 것 순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비싼 땅이 뭐예요? 상업지역. 그럼 상업지역이 맨 앞에 있어야 돼요? 맨 끝에 있어야 돼요? 맨 끝에. 가만있어 봐요. 상업지역 맨 끝에 있는 거 몇 번밖에 없어요? 5번. 정답 5번. 지금 어이없어 하지 마시고 잘 들어봐요. 상업지역이 높은 건데 가운데 있어. 정신없어. 얘도 정신없어. 얘도 정신없어. 어? 얘는 왜 상업지역이 맨 앞에 있어? 제일 비싼 땅이니까 상업지역이 맨 뒤에 있어야 된다고요. 가서 막 5, 6, 6, 5, 7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6번은 용적률이 큰 것부터 나열한 것은 그랬죠? 이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땅값이, 이것은 비싼 것부터 땅값이 싼 순서죠? 자, 제일 비싼 땅 고르세요. 누구예요? 상업지역. 1순위.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문제를 빨리 제거합시다. 상업적이 맨 앞에 있어야 되니까 제일 비싼 거 기억해야 되죠. 기억. 그럼 답이 뭘로 출발해야 돼요? 기억. 그러면 3번, 4번, 5번 찍은 사람은 상당히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아, 이렇게 접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요거 됐어요? 그럼 다시. 자,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 남았잖아요.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1번에 기억, 니은. 이번에 기억, 디귿이에요. 오, 두 번째에서 답이 갈려요. 자, 상업적이 제일 비싼 땅, 그 다음에 비싼 땅이요? 준주거지요. 그 다음에요? 준공업지요. 해서 상, 준이, 준이는 공주만 좋아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이 제일 비싼 땅, 그 다음에 디귿번. 하여 정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땅값 순서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문제들은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땅값이 싼 것부터 비싼 거, 비싼 것부터 싼 거, 그 배열만 읽을 줄 알면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오전 이론 관련돼서 진도는 여기까지. 그래서 기출문제집에서는 여기까지 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 기출문제집에 손때를 묻히는 거. 근데 손때를 묻힐 때 그냥 하지 말고 키워드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렇게 제거해 가면서 기억으로 출발 안 된 거 다 이렇게 제거해 가면서 이렇게 요령껏 이게 요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객관식의 기술인 거죠. 이렇게 따라오신다면 훨씬 더 적용이 쉬워질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